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제반의 램버식 시즈 해안산맵 야외 시스템이 내부 시스템 위치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자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수영장 잔해 순서대로 야외를 알려드린 다음에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서 정문 입구부터 네, 1층에 있는 CCTV, 2층에 있는 CCTV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산맵의 CCTV 같은 경우에는 총 개수는 7개이고 야외에는 3개, 1층에는 2개, 2층에도 2개 있습니다. 1층의 특이점은 각 계단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2층에는 계단의 반대편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야외 같은 경우에는 2개는 한 곳 지역에 다른 한 곳은 네, 약간 대각선 쪽에 하나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문 입구입니다. 정문 입구는 바로 앞쪽에 앞쪽 좀만 가시면은 람보르기니 차와 함께 정문 입구가 보입니다. 이쪽 이렇게 보이죠? 첫 번째 CCTV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간 대각선에 있는 위치 한 곳인 바로 여기고요.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으로 그러니까 중간 입구로 들어가신다면은 CCTV 찍힐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수영장 쪽으로 와버렸네요. 네, 여기가 바로 수영장 쪽입니다. 수영장 리스폰 지역이고요. 수영장 리스폰 지역에는 CCTV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만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야지만 CCTV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레펠을 타고 위층 창문으로 가버린다면은 CCTV에 찍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에 카메라가 좀 더 필요하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안으로 리스폰 지역을 먼저 간 다음에 CCTV를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잔해. 네, 잔해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 바로 잔해 지역 스폰 지점입니다. 잔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두 개 몰려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웬만하면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대로 뭐 찍히지 않는 영영 찍히지 않는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 지역은 이렇게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은 찍히지 않고요.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 있는 이쪽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이쪽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뒤에서 쏜다면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하게 CCTV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시 정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리, 그니까 이아모, 그니까 이 스피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느린 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레벨을 타고, 네. 다시 정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정문 입구입니다. 람보르기니, 무슨 이쁜 차 있는 데가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1층입니다. 1층 중에서도 메인 로비 쪽에 하나. 그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에는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 1층에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시면은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1층에는 CCTV는 모두 알려드렸고요. 2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그니까 계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계단이 여기 있고 다른 계단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하나랑 그리고 반대쪽인 이쪽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외우시는 게 되게 편해요. 네. 여긴 약간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빨리 네, 끝내 버렸네요. 그러니까 해안산맥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는 그니까 좀 단스러운 편입니다. 1, 2층 그리고 계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계단을 끼고 있다는 느낌을 생각하신다면은 CCTV 위치는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야외에 있는 CCTV 위치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문 쪽에 있는 그 CCTV 쪽이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해안산맵은 수고하셨습니다.